안녕하세요. 메디톡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톡스 삼국지 처절한 싸움 터널의 끝은 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제바라고 하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뭐 요즘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도 나오고요. 세계 최고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쥐꼬리만한 저 매출 영업이익인 거 사실입니다. 사실 그거를 알고 감안을 하고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에 1년 쓰는 R&D 비용이 우리나라 유한양의 한미약품 전체 매출액보다 커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유한양행조차도 세계 의약품 세계 그 매출 순위 50위 제약사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약 개발의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겨우 상패를 면하고 숨통은 붙어 있는데 결국에 도전했다가 다 실패하고, 뭐 그 도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도전을 안 하면, 그렇죠, 누구는 맨 땅에서 시작했겠습니까?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도전하는 속에서 굉장히 무모하거나 혹은 도전을 그냥 약간 포장해서 블러핑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주식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이런 상황만 발생되면은 그 뒤끝이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투자자들한테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외면하는 계기가 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유한양행이 하루에 12%가 오르는 이런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지금 펩트론 지금 전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그리고 HLB도 신약의 꿈 계속해서 연걸어가고 있고. 자, 이런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약바이오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첫 걸음이자 뭐 어느 터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즘도 그냥 간간이 나오고 있긴 해요. 옛날에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돈이나 향응이나 뭐 물질적인 걸 받은 의사와 그거를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전부 다 쌍벌이라고 해서 양쪽을 벌하는 이런 것을 해도 우리나라 제약사는 계속 영업에만 몰두했습니다. R&D 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업 인력을 키웠죠. 왜냐하면 영업 인력을 많이 뽑아서 약국이나 병원에 다니는 손발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약을 홍보를 제대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누가 많이 파느냐, 그 싸움이었거든요. 새롭게 신약 개발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 힘든 신약 개발의 꿈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 영업인력만 방대해졌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국내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유한양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스코텍을 통해서 렉라자를 지금 결국에 얀센과 합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응하는 수준까지 갔고,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도 중간에 다운이 됐지만 8번의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한양의 꽃을 피우기 전에 씨앗을 뿌린 결과가 지금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들도 보시면 K바이오의 무덤이 항상 임상 3상이었잖아요. 임상 3상에서 다 꼬꾸라지고 전우들의 시체가 질비한 가운데 거기서 어쨌든 시체의 꽃이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톡스랑 지금 필러 이쪽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식약처에서 커버하는 걸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늘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제발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톡스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식약처, 나라랑 싸우는 것이 있고 자기네들 기업끼리 싸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라는 게 한번 인생에서 걸리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소송에 매달려야 돼, 이게. 주고받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인데 처음에 걸린 게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보톡스 파는 기업들을 걸었어요. 뭘로 걸었냐면 국가출하 승인을 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톨리눔 독소. 보톡스가 여자들이 그냥 이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가서 그냥 말만 하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돈만 주면 놔주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독이 없고 뭐 평범한 약물 같죠. 이게 탄저균보다 심한 겁니다. 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정말 희석해서 정말 전문의들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거를 유통시키려면 국가의 출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국내 제품이 아니고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해외에 직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수출업자들 있죠. 수출업자들한테 판매를 한 다음에 수출업자가 가서 수출했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각처는 뭐를 잡았느냐. 그게 수출업자라고 할 지연정. 그 수출업자가 국내에 있었으니 국내의 수출업자한테 판매를 한 거니까 국내에 풀리는 거니까 국가출입사상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 받았잖아. 보톡스 기업들 다 판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여기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디톡스 주주분들이 왜 항상 지금 사실 열불이 터지냐면 왜 항상 우리냐. 1번 타자가 우리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1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톡스 하는 거는 엘러간이라는 지금 에브비로 인수가 되었죠. 엘러간에서 만든 그 제품 보톨림 독소 A형을 갖다 만든 게 보톡스예요. 그냥 대명사로 쓰이는 거지 메디톡스에서 만드는 건 대표적인 메디톡신이고 휴젤은 보툴렉스고 대용제약은 나보타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통용지어서 그냥 우리 나 병원 가서 보톡스 맞을래 이런 거죠.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아니면은 환자가 지금 가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메디톡신을 맞더라도 나 보톡스 맞고 왔어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1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타겟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휴젤, 파마리서치 바이오, 한국 BMI, 한국 BNC, 제테마 전부 다 식약처 VS 소송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메디톡스가 1번 타자였잖아요.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젤. 요 파마리서치 바이오랑 휴젤만 순서가 바뀌었지 어쨌든 간에 3명이 1심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판단이 국내에서 판매를 했지만 수출업자에게 판매를 했지만 국내라고 해서 건 건데 이건 사실상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관례까지 요거를 다 하면은 약간 무리수다해서 부분이든 전체든 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물론 식약처는 항소를 했죠. 2심, 3심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리한 것은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젤이 전부 다 다른 지역의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있겠죠. 처음에 붙은 게 메디톡스랑 대웅입니다. 2019년에 보톨리눔톡신 균주가 어디서 나왔냐? 그다음에 제조 공정 이 두 가지 이거를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그 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하면 띄워놓고 하죠.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스 에볼루스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최초 결과는 ITC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이 비밀 도용 판결을 내려서 나보타가 미국에서 10년간 수익 금지해서 못 팔게 했습니다. 여기서 메디톡스가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지 알았는데 최종 심결에서 제조 기술에 대한 도용 부분만 인정이 되고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균주, 최초의 균주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10년간 수입금지 결정이 21개월간 나보타 미국 수입 판매금지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말의 승리였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이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나보타를 팔고 싶으니까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랑 아까 메디톡스 그리고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는 엘러간이에요. 이 3자가 합의를 해서 나보타가 계속 파는데 그 로열티를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줘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소송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합의로 소송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랑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 그리고 메디톡스 이렇게 3자인데 여기 3자 안에 대웅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형사 민사 소송이 계속 대웅제약 메디톡스 둘이 진행 중입니다. 이 ITC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더 이상 여기 뭐 건드리지 말자고 선언이 됐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아 있어요 싸움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미국에서의 어떤 큰 합의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메디톡스랑 또 휴젤이 걸립니다. 이게 2021년에 합의가 난 이후에 바로 2022년 3월 달 바로 메디톡스가 또 ITC의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거예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생산했다. 미국에서 수출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ITC 판단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휴제를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이 나왔습니다. 최종 심결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뭐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 또 될 텐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1승 1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승 1패. 근데 문제는 이 소송전으로 20년을 허비하는 동안 휴젤이 중국하고 미국에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 진출을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휴젤은 그 사이에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소송을 하는 사이에 그리고 메디톡스가 또 바로 이어서 휴젤한테 소송을 거는 사이에 중국, 미국에 진출해서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메디톡스랑 휴젤, 대웅제약의 보톡스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툴리눔 톡신 A형으로 제제를 만든 메디톡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분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의들이 이걸 잘 농도를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생리식염수를 분말에 섞어서 써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노톡스입니다. 자, 이노톡스는 나올 때부터 액상형 제제입니다. 그래서 분말형으로 나와서 생리식염수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코어톡스입니다. 코어톡스는 뭐냐? 이거는 내성을 줄인 강점이 있는 겁니다. 내성, 보톡스도 자주 맞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에 관련된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조금 더 효능성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럭스. 자, 이거는 메디톡신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수출 제품명입니다. 휴젤의 보툴렉스의 수출 제품명이 레티포입니다. 메디톡신의 수출 제품명이 뉴럭스입니다. 그냥 같은 분말 제제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단위가 뭐 50, 100, 150, 200. 이거는 그 제품 안에서의 용량에 대한 문제고 크게 제품은 이렇게 메디톡스는 네 가지. 수출명이 그냥 다른 걸로 살펴본다면 감안을 한다면 총 세 가지의 제품을 주력을 팔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디톡스랑 최초의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 그 보툴렉스부터 보죠. 휴젤부터. 아, 요거부터 보죠. 실적부터. 자, 실적이 보시면은 2024년도 1분기가 매출액이 억 단위니까 546억이죠. 2023년도 4분기 680억이었는데 이거는 전 분기니까 계절성을 감안을 하면은 전년 동기를 보는 게 낫겠죠. 2023년도 1분기 427억에 비해 매출액이 546억으로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25억에서 340억으로 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지금 당기 순이익.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돈을 잘 제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뭔가 다른 부분으로 돈이 나가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식약처와의 싸움, 대웅제약과의 싸움, 휴젤과의 싸움 여기서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잘해서 제품을 잘 팔아도 다른 쪽으로 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장사를 통해서 잘 번 것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수익과 영업이익이 다 늘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90%에 이르는 톡신 국내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매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디톡신이 옛날에 뭐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풀리고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만 조금 줄면은 메디톡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역별 판매입니다. 자, 아쉽죠? 2023년도 1분기에 수출이 307억인데 2023년 1분기에 350억. 수출도 늘었습니다. 자, 어디서 늘었느냐? 아시아에서 180억 했는데 193억으로 늘었고요.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쭉 있는데 아시아가 가장 크죠? 자,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 진출을 못했거든요. 이 사이에 휴젤이 진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팔리고 있었고 결국에 처음에
삼국지에서 우리나라에서 메이톡스의 메디톡신이 1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휴젤의 보툴렉스랑 대웅작의 나보타는 미국을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목별 판매는 톡신이 압도적입니다. 톡신이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96억, 필러 48억. 이렇게 더블 스코어 정도로 톡신과 필러를 파는 업체다.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우리가 요즘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거는 비침습으로 핸드피스로 하는 거고 이거는 침습으로 찔르는 쪽에 있는 애들의 삼국지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이게 미국이 아쉽냐? 보세요. 지금 글로벌 볼루티민 톡신 마켓 쉐어인데 자, US 미국 기준으로 2025년에 이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83억, 100만 달러. 하여튼 그 해석하세요. 이만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오느냐? 차이나 중국에 비해 40배입니다. 중국에 비해 40배짜리 규모의 시장을 못 가고 있는 메이톡스는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진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휴젤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젤의 보툴렉스, 그리고 수출명은 레티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만 보겠습니다. 자, 레티보가 휴젤의 보툴렉스의 수출명이라고 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제품이라 조금 바꾼 건 있겠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의 뉴럭스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휴젤의 보툴렉스 톡신 판매 허가 국가입니다. 자, 여기 차이나. 휴젤이 중국을 먼저 진출해버렸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메이톡신이 싸우는 사이에 중국을 진출했고요. 휴젤한테 소송을 걸고 나서 보라는 듯이 미국에 진출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휴젤은 중국, 미국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을 잡았고. 어쨌든 중국, 미국 중에 하나든 중국, 미국을 둘 다든 나머지 삼국지 중에 두 명은 잡았는데 이 지금 메디톡신만 못 잡은 거죠.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대웅제약의 나보타입니다. 대웅제약은 그냥 나보타로 쭉 갑니다. 자, 단위만 틀려요. 50, 100, 200, 25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나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래서 삼국지에서 자, 파는 보툴리눔 톡신 A 제재를 가지고 만든 이 제품명들을 쫙 봤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식약처랑 싸우는 거는 전 회사가 다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만 리스크가 있는 회사랑 기업끼리 싸우는데 리스크가 또 두세 개 꽂히면은 리스크가 세네 개가 되겠죠. 메이톡스는 이 회사들이랑 싸우느라고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호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삼국지의 점유율은 줄었느냐. 이 합산 점유율, K톡신은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K톡신에서 전체적으로 오른 거에서 메이톡스가 가져가는 파이만큼만 가져갔으면 됐는데 소송으로 허비한 것보다 이 톡신으로 허비한 게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싸우느라 구겨진 주름, 서로가 보툴리눔 톡신 맞고 피자,